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232일째고요. 고2 수능 실제 문제풀이 훈련 시간입니다. 자, 어법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는 그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 예,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라 그런 문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실전으로 풀 때에는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포함된 문장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예, 우리는 일단 해석을 쭉 한번 해보면서 그 밑줄 쳐진 부분이 있는 문장에서 집중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sports nutrition is a fairly new academic discipline, there has always been recommendations made to athletes about foods that could enhance athletic performance.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이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뜻이죠. 비록 자, sports nutrition, 스포츠 영양학이에요. 이게 현재 시제죠. 네, 상당히 새로운 학문 discipline 분야이지만 there has always been 항상 뭐뭐가 있어 왔다. recommendation 항상 추천이 있어 왔습니다. 자, 여기 문제 빈칸 아니 빈 밑줄 부분이에요. 이 made는 make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죠.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미 문장이 there has always been recommendations 문장 끝이에요. 그죠? 항상 추천이 있어 왔다 했고 이 추천을 설명해 주는 과거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하는 예, 그런 단어가 되겠네요. 추천인데 만들어진 추천이에요. 누구에게? to athletes,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들에게 해진, 만들어진 그런 추천. 뭐에 관해서? 음식에 관해서. 어떤 음식? 관계대명사 대수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강화시켜주는 그런 음식. 강화시켜줄 수 있는 뭐를? athletic performance. 이거는 이제 실적, 성과, 기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운동 실적, 운동 기량, 운동 성적 예, 요거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그 운동선수들에게 예, 되어진 추천 예, 이거 맞게 쓰여 있죠. 이 부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One ancient Greek athlete is reported to have eaten dried figs to enhance training 그랬어요. 동사가 is reported 이 부분이죠.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수동태죠. 한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가 보도가 되어진다, 전해진다, 뭐뭐 했다고 투부정사. 자, 여기 밑줄 치어진 부분인데 이 투부정사도 지 나름대로 시제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시제 뭡니까? 단순이냐 완료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가 문법 학습할 때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래서 단순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이고요, 완료 부정사는 to have pp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to have pp로 썼다는 얘기는 그 문장의 시제가 가르쳐 있는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임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라고 그랬죠. 자, 여기 시제가 지금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완료 부정사를 썼다는 얘기는 한 시제 이전이니까 여기는 과거란 얘기죠. 먹었다 라고 이렇게 전해진다. 전해지는 것은 지금 현재고요. 이 먹은 것은 과거일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to have pp 이렇게 나타나는 거 완료부정사. dried figs, fig는 무화과죠. 자, 말려진 무화과, 말린 무화과 이거를 먹었다라고 전해진다. 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훈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 2번도 하자가 없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ere are reports that marathon runners in the 1908 Olympics drank cognac to improve performance. 이랬어요. 보도들이 있어요. 뭐뭐가 있다죠. 어떤 보도입니까? 데디아라는 보도들이 있다. 뭐냐? 마라톤 선수들을 언제? 1908년 올림픽에서의 이 마라톤 선수들이 먹었다. 뭘 먹었느냐? 꼬냑을 마셨다. 뭐하기 위해서? 기량,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들이 1809년 올림픽에서 예, 마라톤 선수들이 예,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꼬냑을 먹었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The teenage running phenomenon
Mary Decker surprised the sports world in the 1970s when she reported that she ate a plate of spaghetti noodles the night before a race. 그랬어요. 자, 그 10대 러닝 피나문은 그러면 기본적인 뜻으로는 현상이란 뜻인데 경이로운 사람, 경이로운 것, 그런 것을 나타낼 때도 쓰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천재란 뜻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달리기 천재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10대 달리기 천재 누굽니까? 이름이 메리 데커인데 얘가 surprised, 놀라게 했다, 놀랬다, 뭐를? 스포츠계를. 언제? 1970년대 스포츠계를 놀라게 했다. 언제 그랬느냐? 자, 밑줄 쳐진 부분이 왼절에 이렇게 걸려 들어가 있어요. 그녀가 보고했을 때 뭐라고 보고했느냐? 대대야. 자, 대세가 밑줄이 그려 있어요. 이 대시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지시대명사냐?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뒤에가 보니까 she ate 하고 주어동사 나와있죠. She ate a plate of spaghetti noodles. 문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접속사죠. 대대야라고 보고를 했다. 뭐, a plate of spaghetti noodles니까 스파게티 한 접시를 먹었다. 라고 예, 보고를 했다. 언제? The night before race니까 경주 전날 밤에 스파게티 한 접시를 먹었다 라고 보고했다. 예, 3번도 하자가 없죠. 뒤에 완벽한 문장을 갖추고 있어요. 접속사 대시로 쓰였네요. 자, 그 다음 Such practices may be suggested to athletes because of their real or perceived benefits by individuals who excelled in their sport.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한 관행들은 자, suggest, 제안되어질지도 모른다. 제안되어질 수도 있다. 뭐에게? 운동선수들에게. 자, 문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because of가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자, 이 because of가 밑줄이 그어져있거나 because가 밑줄이 그어져있을 때는 그 차이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because of 다음에는 구, because 다음에는 절,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뒤가 구가 나와 있는지 절이 나와 있는지를 파악하면 돼요. Their real or perceived benefits. 여기까지가 사실 끝난 거예요. 뒤에는 이제 꾸며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는 거고. 예, 이게 구냐 절이냐. Their real or perceived benefits. 지 동사가 따라 붙은 건 아니니까 구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진짜 이익 혹은 인지된 이익. 누구에 의해? 개인들에 의한 인지된 이익. 요것 때문에. 자, 어떤 개인들이냐? 그들의 스포츠에서 뛰어난 그런 개인들에 의한 인지된 이익 혹은 진짜 이익. 리얼과 퍼시브드가 베너피츠를 공동으로 수식하죠. 이것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 제한이 되어질 수 있다. 됐죠? 이것도 맞죠. 비코스 오다면은 9가 온다는데 9가 맞죠. 예, 4번도 맞고요. 답은 5번인가? 예,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면 되겠어요. 자, obviously, some of these practices, such as drinking alcohol during a marathon, are no longer recommended, but others, such as a high carbohydrate meal the night before a competition, has stood the test of time.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이 관행들 중에 일부는, 자, 여기 삽입이 되어 있네요. Some of these practices are no longer recommended.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관행들 중 일부는 이제 더 이상 추천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search에서는 삽입이 돼서 뭐뭐 같은 drinking alcohol 그랬으니까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관행. 자, 언제? 마라톤 경기 동안에, 마라톤 동안에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관행들. 이런 그 관행들의 일부는 예, 더 이상 추천되지 않아요. But,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은, 뭐,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와야 되겠죠. Others, such as, 여기도 삽입이 됐으니까, 빼버리면, 여기는 삽입된 거 빼버리면, others는 other practices, 이런 거죠. 예, 다른 관행들은, 자, 복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has,
밑줄이 해세가 비춰져 있다는 얘기는 예, 주어와 동사의 관계, 예, 주어 동사 일치가 이루어져 있느냐 안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물을 수도 있고 시제를 물을 수도 있죠. 현재 시제냐 과거 시제냐, 헤드를 써야 되느냐 해브를 써야 되느냐 해세를 써야 되느냐 예, 이걸 물을 수도 있고 그래요. 뒤에 has stood, stood가 stand, stood, stood 이렇게 나온 동사에서 나온 거죠. 과거 분사예요. 그러면은 이 현재 완료란 얘기죠. have를 써야 되느냐, has를 써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e를 쓰기 때문에 복수 개념이에요. 그러면 have stood 이렇게 나갔어야 맞죠. 답은 5번 가야 되겠네요. 예, 다른 관행들, 자 뭐와 같은 겁니까? 고탄수화물식, 경기 전날 밤, 경기 전날 밤에 고탄수화물식과 같은 그런 다른 이런 관행들, 요거는 예, 세월의 시험을 견뎌왔다. 세월의 시험을 견뎌왔다는 얘기는 그게 유효하다, 괜찮다 이런 거죠. 예, 답은 5번 예, 갈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쭉 예, 전체를 공부를 해봤는데 문제 풀 때는 그냥 그 밑줄이 쳐져 있는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거의 90% 이상 어법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문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예, 요령껏 예,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나온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예, 그리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뉴트리션 그러면 스포츠 영양학, 스포츠 뉴트리션, 스포츠 영양학. 그 다음에 fairly, 그러면 fair, 공정한이라는 뜻에서 나온 공정하게, fairly, ly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예, 상당히, 꽤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fairly, 그 다음에 academic, 그러면 학업의, 학교의, 학문의, 학리적인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discipline, 그러면 학문의 분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학과, 교과, 훈련, 훈육, 규율 예, 이런 뜻을 갖죠.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그러면 권고, 추천, 추천장. 그 다음에 athlete 그러면 운동선수,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enhance 강화하다, 좋은 점이나 가치, 지위를 높이다,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thletic performance 그러면 운동 기록, 운동 실적, 운동 기량 뭐 이런 거죠. fig 그러면 무화과. 그 다음에 꼬냑 그러면 말 그대로 꼬냑이죠. 프랑스 서부 지방산의 질 좋은 브랜디. 피나무는 기본적으로는 현상이란 뜻이고 복수로는 피나무너 요거고요. 경이로운 사람, 경이로운 것, 천재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 다음 perceived 그러면 인지된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excel 그러면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죠. excel 액센트가 여기에. 그 다음에 obviously 명백하게, 분명히 이런 뜻이고요. recommend 추천하다, 동사죠. 여기서 나온 명사 영역과 recommendation 이렇게 나왔죠. high carbohydrate meal 그러면 고탄수화물식. 그 다음에 competition 경쟁, 대회, 시합 이런 뜻이고요. stand the test of time 그러면 세월의 시간, 세월의 시험을 견디다, 견뎌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tand, stood, stood 이렇게 가죠. 참다 기본적인 뜻이 참다, 견디다. 물론 이제 일어서다, 서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